지지 않는 꽃, 꽃춤. 네, 그리신 이범원 회장님. 지금은 작가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작가님 모시고 인사 말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와 함께 내빈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신 박상도 시장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축사로 바로 이어가도 될까요? 추천한 시장 박상도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이범원 예총 회장님 개인전에 이렇게 참석해서 정말 대작들 꽃춤을 관람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회장님께서는 이제 예총 회장님 이라는 그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촌 모든 분들 예술인들이 권위 향상을 위해서도 정말 큰 힘을 쏟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를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너무 귀중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천안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그 천안과 그 이범원 회장님 말씀을 잠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에 우리 이범원 회장님과 주식회사 BJ 글로벌 그리고 천안시가 UCC 그러니까 어번 크리에이티브 시티 좀 창조적인 그런 도시를 그 만들자 하는 그런 그 합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중심지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수도권에서도 좋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기가 좋은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성성호수공원이라는
주변에 그런 UCC 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서 빨리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 무대가 좀 더 넓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모처럼 이렇게 소중한 작품 전시에 참석하신 여러 그 예술, 문화예술 그 애호 인사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빌고 또 자주 뵙도록 저희도 열심히 뒤에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중간에 박수가 한번 나와도 됐었는데요. 천안에서 UCC 센터 건립하는데도 일조 같이 함께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님이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이승정 회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카카 회장 이승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법은 회장님하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한 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술전당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회장님을 알았지만 저희 시회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 전부터 초대장을 갖고 있다가 오늘 낮에 저희 비서님한테랑 기사님한테 오늘 중요한 저희 시회를 가야 되니까 꽃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4시 정도에 서울에 길이 막히니까 4시 정도에 미리 가서 출발하자 했는데 저희 비서님이 이렇게 비서가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회장님 바로 앞인데요. 제가 전남 순천에서 왔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릅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삶을 표현하는 중심에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 예술가 선생님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과정에도 이렇게 작가로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저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시간 되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신 유인택 대표님께 축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서울문화재단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장유유선가 어떻든 이번 회장이 예총 회장으로 전국구로 뛰실 텐데 또 그 와중에 이렇게 예술활동 하시는 거 오늘 뵙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대단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실수였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신 이창기 대표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창기입니다. 예총 회장님으로서 계속 뵙다가 오늘 작가 이보원 선생님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더 존경스럽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화풍 자체가 봄, 여름, 가을 뭐 다 어울리는 그런 멋진 화풍이라 정말 오늘 이 전시의 개막이 뜻깊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작품 활동 더 잘 해주시고 특히나 예술인총연합회 회장님으로서 한국의 예술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께 축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오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찬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입니다. 우리 이봉원 그 작가님의 전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30만 우리 예술인들의
장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훌륭한 작품으로 선보여 주셔서 정말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작품을 보면서 저는 화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만 예수님들이 동동 붙여서 우리 예충의 그 어떤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고 우리 예수님들의 지혜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많이 같이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무용도 있었고 사진도 지금 계속 찍고 이어서 또 한국국악협회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호상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공연 잘 보셨습니까? 이 모든 이 공연의 힘은 국악협회가 있고요. 그것도 K-POP의 모든 기본은 국악입니다. 국악협회 이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이 꽃춤 2023 이범원장 한국국악협회 3만 회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한국음악협회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철구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입니다. 이범원 우리 회장님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저도 작곡가입니다. 근데 정말 1년에 한 작품 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호수도 굉장히 큰 호수들만 걸려있는 게 이런 노력이 언제 있을 수 있을까 예총회장을 하면서 예총회장의 고문을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가 활동이 불가한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대작을 또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봄에 정말 가장 봄을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총회장님 더 잘 드시라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승승장구하는 데는 이렇게 든든한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음악협회의 이철구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이어서 BJ글로벌 대표이신 방종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BJ글로벌 방종혁 대표입니다. 우선 개인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서 천안 시장님께서 저희 BJ글로벌의 그 설명이나 저 다 하고 가셔가지고 저희는 천안시 성성동 소재의 그 업성 호수공원 주변으로 이제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제 예술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회사로서 작년 10월에 이번 회장님과 저 천안시와 협약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조금 더 이제 저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고 예술의 발전을 이제 기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사말은 조금 짧게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개인전 저의 축하를 드리면서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종현 대표님이셨습니다. 천안의 멋진 예술거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GPF 회장이신 서인택 회장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의 서인택입니다. 방금 다 예술 관련된 분들께서 축사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술과 관계없는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글로벌 피스는 이 말 그대로 지구촌 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우리 이범원 이사장님하고 인연된 거는 2009년에 저희가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국 현대미술전 전시회를 안달루시아 세비야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총감독님으로 이두식 회장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큰 그 한국 미술인들의 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미술협회 회장 이사장도 하시고 예총 회장도 하시고 아주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저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남북평화미술전도 저희가 몇 차례 공동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2025년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리안 드림 천만 페스티벌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예총이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일들 앞으로 해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저희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이범원 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스티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상호 국회의원 대신해서 류영석 특보님께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을 잘하는 우상호 의원 특보를 하고 있는 류영석입니다.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 이범원 회장님하고 우리 우상호 의원님은 돈독하게 문화예술을 위해서 근한 20년 동안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그림에서 항상 우리 남북 그 다음에 우리 진달래 철주 우리 남북 화합을 항상 그리고 꿈을 이루는 그런 그림을 항상 추구하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한국 예총이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예총 회장이신 천진철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예총 연합회장 천진철입니다. 새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올 2023년도 봄을 오늘 초대받으신 귀한 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맞으신 것 같습니다. 네, 꽃춤 시작 전에 아주 꽃춤까지가 멋있게 이 장소에서 춤을 또 어우러지게 추시고 가셨는데 130만의 우리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수장으로 예술인들이 존경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또 밝게 해주고 계시는 이범원 회장님 오늘 전시회를 경기 5만 예술인들 대신해서 축하드리고 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시회가 상황이 잘 끝나고 우리 이범원 회장님이 예술인 수장으로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전시회도 틈틈이 이렇게 하셔서 예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은사님이시고 또 늘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 항상 기운을 주시는 이경수 교수님 은사님으로 잠시 인사 말씀만 짧게 듣고 또 이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미술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 안 되는 거가 제일 곤욕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회성은 아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범원 선생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런 사람이 우리 미술문화뿐만 아니라 예술을 총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도 잘하시고 모든 사람을 너무 아주 사회성이 강화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텐데 했는데 정말 그 자기 몫을 제대로 해줘서 제가 대학에서 그런 기대했던 이상으로 훌륭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박수 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늘 예술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본인의 작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업하시고 또 우리 예술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식사 장소로 이동해서 식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보통 의전적인 행사 중심으로만 활동하다가 가장 아주 사소한 저의 개인적인 일로 모시고 뵙는 일이어서 정말 어른들 모시고 식사 함께 저녁 좋은 시간 보내는 것으로 저의 기쁨과 앞으로의 즐거운 기운으로 삼겠습니다. 정말 소개 못 드린 몇 명의 성하여금의 동문 동기 친구에서부터 후배들의 이름까지 또 홍익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또 지인 동료 후배들 교수님의 이름까지 작은 저 개인의 일 그리고 또 예종의 우리 사무처의 모든 허성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천안 시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천안 성성 유원지의 개발 유원지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입니다. 다목적 융복합 공연장과 천평급의 대형 컨벤션 미술관 건립 이 건립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K컬처의 모든 본산이 되고 글로벌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말 그대로 생산기지의 역할 말 그대로 컨벤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국예총과 함께 서울 천안시와 그리고 BJ글로벌 UCC 재단으로부터 함께 3자 협약을 하고 UCC BJ글로벌에서는 방극대 회장님, 오늘은 대표님을 대신 보내셨지만 방극대 회장님께서 사회공헌에 아주 큰 놀라울 결심과 힘으로 전안시의 그 부지와 조성하는 아트센터의 기증을 하고 전안시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연간 예산을 지원하는 협약 내용이 됩니다. 한국예총은 전국의 한국예총 그리고 10개의 한국예총의 협회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전국에 대표할 만한 것들을 365일 대한민국 아트센터 이곳 천안 UCC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젝트 준비입니다. 지금 거기에 설계는 공간 건축의 설계로 1차 설계를 마치고 보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진행되고 이 전시를 마치면 다시 천안시장님과 방극대 회장님을 찾아뵙고 또 상세 의논을 하고 앞서 한국예총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들을 더욱더 섬세하게 보고드리고 한국예총회 대한민국 글로벌 중심센터가 하나 더 천안 성성 유원지 UCC 단지에 조성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재중 회장님과 길영윤 변호사님 함께 또 한국예총을 위한 여러 현안들에 함께 해주시고 지난 이사회에 아낌없는 PT 준비로 예총 비전에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저에겐 사연 깊고 감사하고 평생 은혜롭고 존경할 분들이어서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요 근처에서는 예술의 전당 주변으로는 가장 좋은 중국집에 코스로 준비했으니까 저의 마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감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지인이었습니다. 저는 성하주입니다. 감사합니다.